아니 유채꽃 오빠 진짜 예쁘다. 너 그러면 멤버 제외하고 유채꽃 함께 오고 싶은 사람 있어? 나? 정말 머리가 백지야. 누구랑 오실 거야, 형님? 우리 애들 데리고 와야지. 애들? 우리 애들 데리고 와야지. 애들? 애들이 아. 꽃을 좋아해요. 아. 그래, 애들 저기서 사진 찍으면 얼마나 평생 남아, 귀엽고. 되게 웃겨. 나는 이제 막 항상 그 사는 꽃이 있어. 와이프한테 주는 꽃이. 그럼 이제 애들도 알아. 내가 꽃 사온 뭐 엄마 생일이거나 우리 결혼 기념일이거나 막 그래. 그래서 애들이 꽃을 엄청 좋아해. 아니야, 꽃이 오는 날은 무슨 날이다를 아는구나. 그러니까 참 꽃이 별거 아닌데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긴 해, 참. 와, 배고프다. 아, 어떡하지? 아, 나 오리굴전 너무 좋아하는데. 오리굴전 밥이랑 먹어도 맛있지. 아. 나도 좋아하는 저 뭐야, 갈치전. 거기다가 딱 김에다 싸먹으면 진짜 맛있어. 밥에다. 뜨거운 밥에. 너무 배고파서 이 왼쪽 입에서 침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 좋지만 아주 신이 났겠지. 신났지. 아니 무슨 젓갈 좋아하세요? 너 명란 젓 좋아해요 일단. 아 나도 명란 너무 좋아해. 근데 나는 젓갈을 오징어 젓, 뭐 명란 젓, 낙지 말고 안 먹어봤어 거의. 말고 안 먹어봤어 거의. 낙지도 맛있네. 낙지 젓? 낙지 엄청 맛있지. 낙지 기가 막혀. 낙지 젓? 어 날치알 젓갈도 있고. 날치알 젓? 아 모르는구나. 어. 창란. 아 창란 젓은 이름만 들어봤지. 아 명란 창란을 같이 안 갔어? 창란이가 누구예요? 어? 창란이가 누구야? 문구 이름이 그럼 창란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명태인가? 아무튼 뭐, 그래. 아, 명란이 아니고, 창란이 내장인가? 어, 너 그럼 너 진짜 많은 젓갈들을 처음 먹을 수 있는 거 같아. 젓갈이랑 조림이랑 이렇게 하면은 밥도둑들인데 약간, 그죠? 뼈도 연해가지고 막 장난 아닐 것 같아. 조롱이 먹어야겠다. 안 되겠다, 진짜. 보여주자, 한번. 장난 아니에요. 어, 풀칠 기대되네. 자, 다 왔습니다. 예! 오. 대박. 오, 이거 뭐야, 이게? 오. 이게 일어났다. 아침 일어나가지고, 바다. 와, 야, 젓갈 봐. 와, 젓갈이 이렇게 많아? 난 명란젓이랑. 우와, 이게 뭐야? 이거 오징어젓. 오징어밖에 안 먹었어. 이야. 부안의 곰소젓갈은 국내 3대 젓갈 시장으로 꼽힐 만큼 유명하고 맛이 좋은데요. 부안의 또 하나의 자랑인 천일염과 전산반도에 잡힌 싱싱한 어패류가 더해져서 쓴맛은 없고 향은 뛰어나다고 합니다. 근데 갈치조림이 약간 애기 된 느낌이다. 귀여운 느낌. 어. 아, 백합 너무 좋겠다. 동그라미 팀은 이 순간을 즐기면서 마음껏 부안 제철 한상을 즐기시면 됩니다. 부안. 방금 부안. 이거 대충 아는 게 한 다섯, 여섯 가지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명란젓, 어리굴전, 뭐. 토아젓은 뭐예요? 토아젓이 토아라는 것 자체가 민물새우예요. 민물새우를 소금에 절여서 담근. 야, 황석어전 뭐야? 황석어전? 황석어젓은 서남해안에서 5, 6월에 잡힌 황석어라는 생선을 소금에 절여서 3개월 이상 발효시킨. 와, 그럼 조금. 향이 세겠다. 세겠네. 백합 드릴게요, 일단 또 식전에. 아, 백합 너무 아, 국물 저거는 뭐. 아까 추운 거 다 내려가는 거지. 우리가 걱정하던 대로 굉장히 작진 않네요. 그냥, 네. 아, 백합. 아, 백합 너무 좋겠다. 아, 백합. 아, 백합 너무 좋겠다. 야, 나는 약간 초딩 입맛이라 그런지.
오늘 안 땡기는구나. 확 먹었다 치는다 진짜. 형 이거 밥에 싸가지고 저 김 있죠? 김에 싸서 저 김치랑 싸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 어때 어때? 약간 위로해 준다 되게. 우리가 걸은 그 길을 위로해 줘 얘가. 아. 아, 시원하다. 유채꽃 냄새가 가득했거든요? 응. 술을 옮기면서 백합이 올라. 아, 백합. 이야. 모르겠어. 됐어. 먹어봐야겠어. 백합이 커. 와, 엄청 쫄깃쫄깃해. 그지? 와, 탱글탱글하지? 굉장히 많지? 크지? 진짜 고기 씹는 것 같아, 완전히. 와. 쫄깃쫄깃해. 회사였나봐. 조림 좀 먹어봐. 조림도 젓갈도 조림 좀 먹어봐. 조림이랑 젓갈 좀. 어 근데 나는 야 이거 처음 봐서. 어. 맛있을 것 같은데. 불치. 불치. 갈치 맞나요? 갈치 새끼 맞네. 아 진짜? 갈치 맞나? 응 나 알아 나. 매콤한 갈치 조림. 그냥 진짜 맛있는 비린내 안 나고 달큰한 갈치조림이에요. 갈치조림? 양념이 너무 잘 돼 있는. 나빈이 거의 여기 있는 젓갈 다 처음 먹는 거 아니야? 두 개 빼고. 진짜? 명란이랑 낙. 오징어. 오징어. 낙지는 먹어본 것 같기도 해요. 세 개? 이거 양 너무 적어요? 근데 그걸 단짜 많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단짜, 하나 단짜. 야, 이거 그 맛있겠네. 명란은 진짜 안 짜다. 안 짜, 안 짜. 고소하지? 응. 청어알, 청어알. 어, 청어알 좀 셀 텐데? 청어알, 청어알. 어, 청어알 좀 셀 텐데? 세? 김이랑 싸 먹어야 될 텐데? 세? 세냐? 둘 다 엄청 세진 않아요. 나 개인적으로 저거 갈치 젓갈 되게 좋아하거든? 갈치 젓갈이 뭐예요? 요거. 두 번째 줄. 이거.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 밑에. 이거? 어, 그거. 밥 위에 젓갈을 올려. 밥 위에, 그 다음에 김에 싸. 갈치 젓갈. 아, 너무 맛있다. 이거 얼만큼, 이만큼 형? 어, 더 넣어, 더 넣어. 너가 지금 밥 많이 넣었어. 이만큼? 오케이, 좋아. 와, 대박이야. 저렇게 먹으라고? 어. 맛있어. 야, 향을 느껴줘야 돼, 향을. 응? 아니, 먹을 생각을 느껴. 응? 아니, 먹을 생각을 느껴. 그게 내 생각 좀 알고, 말은. 아니, 진짜 괜찮아, 진짜 괜찮아. 진짜 먹어봐, 진짜 먹어봐. 아니, 냄새 같지 않고 그냥 입에서 향을 느끼라고. 코로도 막 씹고 입에서 느끼는데? 맛있어? 맛있어. 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밥을 미리 많이 퍼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 야, 진짜. 와. 나 이 갈치 젓갈 진짜 좋아해. 야, 너. 약간 되게 맛있는 고급 쌈장 같아. 그래. 아, 그런 느낌. 아, 매, 우와! 아, 어리굴 저 그거야. 아, 진짜 맛있어. 야, 어리굴 저 진짜 맛있어. 그 부드러우면서 그, 이에서 터지면서, 불이 터지면서 막, 진짜... 쌀로 막 들어가고 막. 와, 진짜 맛있어. 어리굴 저. 그럼 얘기해줘. 저 그냥 바리빈 짜도 돼요? 짜면 이거 안 짜지? 짜면 밥을 더 먹으면 돼요. 진짜로 이거는. 난 사실 밴댕이 좀 두려워. 나도. 나도 냄새 맡았는데 좀 센데? 난 사실 밴댕이 좀 두려워. 나도. 나도 냄새 맡았는데 좀 센데? 그래 올라올 때부터 좀 비린데 느낌이. 어! 야, 선우야 네가 좋아하는 맛이다. 아니야. 네가 좋아하는 맛이다. 선우야 딱. 뭐 먹어. 밴댕이 어디 있어? 밴댕이 하나 먹어볼게. 밴댕이 드셔보세요, 형. 어때? 세다. 어때? 세다. 야, 잘라서 먹어. 하나도 안 비려. 아, 먹어서 아, 먹어야 돼. 좋아. 하나도 안 비려. 고소해, 오히려. 뼈가 씹히면서. 맛있는 거?
야, 냄새부터 맡아. 들어. 와, 샤워를 잘못한 것 같은데. 들어가, 들어가 봐. 어때? 어때? 고소해. 비려. 오, 안 비려. 하나도 안 비려. 비리진 않아.